근데 이 자리에 민주통합당 용인을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신 김민기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시죠? 네, 좀 애매한 신분입니다. 5월 말이 돼야 이제 의원 등록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네. 좀 늦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죠? 도장도 좀 새기고 그래서 잘 준비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용인 시민 또 그리고 경기도민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주말 나들이 갔다 오시면서 버스 안에서 혹은 택시 안에서 혹은 편안한 주말을 맞고 계시면서 댁에서 청취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저 용인시 을 지역구에서 이번 4.11 총선에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민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 또 이렇게 선거가 끝난 뒤에 우리 김민기 당선인께서 많은 시민들을 좀 만나보시고 또 만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시민들께서 우리 당선인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예, 제가 4개월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대단히 길었던 건데요. 그동안에 저 김민기를 좀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녔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온 길을 되돌아가는데 만나 뵀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가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결같은 말씀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너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분들께서 여태까지 지지하셨던 분들이 초심을 잃는 모습을 많이 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정말로 마음속에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인 기흥에서는 오랜만에 그 향토 의원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예, 향토 의원이라는 표현이 참 친근감이 있고 예. 괜찮은 표현이네요. 제가 알기론 김윤식이라는 예. 분께서 약 4개월 정도 예. 60년대에 예, 하셨던 거로 그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셔서 그분께서 최초의 국회의원이시고 제가 이 지역 사람으로서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총선에서 용인을 선거구 하면은 이 중고등학교 선후배 간의 대결로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팽팽한 접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선거 결과는 54대 45, 좀 비교적 큰 표차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선거에 임하기 전에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 정찬민 후보께서는 저하고 단순한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한 선후배 관계입니다. 정찬민 선배께서 중학교 총동문 회장을 맡고 계시고 제가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아주 친한 선후배 관계였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전단이 잘 잡히지 않는 선거라 이 선거가 어렵겠구나. 그리고 또 훌륭한 선배님이라 제가 또 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근데 누가 이기든 이제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4대 45%의 표차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의원 활동을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시민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용인시에서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인사 비리로 인한 자살 사건, 예. 그 다음에 경전철 지분 변경 사건, 영어마을 사건, 그 다음에 뭐 어제 그제 뉴스로 나온 예. 그 수의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웃돈을 주면서까지도 수의 계약을 한 수지 레스피안의 편익시설 1,400억짜리 공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명쾌하게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저를 좀 지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던 유권자분께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유세차에서 그때 그 김민기가 지금 이 김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쳐다보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명쾌한 시의정 활동을 했던 저를 기억해 주시지 않았나.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두터운 인맥이 존재했는데요. 그 소위 말해서 단체에서 활동하시지 않는 그냥 자발적인 시민 속에 있던 그 두터운 인맥들 또 어렵고 힘들게 맺어진 저희 지지자들이 요번에 저를 국회의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또 시민들께서 그것에 부응을 해서 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김민기 당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이 시의원의 경력이 이번 선거에 큰 도움이 됐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인의 지역구 선거가 이제 세 곳인데 두 분이나 시의원 출신이 되셨습니다. 이 네. 지방의원 출신의 강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정확히 조사해 본 바는 아니지만요. 네. 기초단체에서 기초의원을 했던 사람 두 명이 한꺼번에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유례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충분하게 연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예. 제가 체감하는 바에 의하면 나란 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란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나란 일은 대체 누가 하느냐? 이것은 위인들이 하는 일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나란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겁니다. 과거의 나란 일은 소위 말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대 담론에 대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재는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치 그리고 생활 밀착형 정치 즉 민생 정치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주요한 일로 우리 시민들께서 인식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이 시민 정치 욕구가 변화된 표현이 지금 생활 정치인 출신인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정치를 우리가 보통 그냥 생활 정치다, 민생 정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떻습니까? 국회 우리 김민기 당선인께서도 이 생활 정치를 많이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회 가서도 이 생활 정치를 얘기하실 건지 또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이제까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교수, 전문 정치인, 군인, 관료, 시민운동가, 민주화운동가, 법조인, 언론인 등등 이제까지 그 정치인 수열처가 정해져 있었지요. 그중에 여태까지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초정치를 기초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민생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진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목적이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예,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누구냐? 이곳이 바로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실현할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의 지향점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거대 담론도 중요하고 소위 말해서 과거에 느꼈던 그 나란 일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지역과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거, 불편하시는 거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무슨 뭐 전문 용어로도 어마어마한 단어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정치, 생활 정치. 그래서 저는 생활 정치라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도 생활 정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앙 정치 얘기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9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말들이 많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선인께서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 그 제가 정치를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이런 저런 규정을 지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아마도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보 정치, 족보 정치 이 뽐내기 정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정치권을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보 정치가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리 당대표가 선출이 돼야 되고 그 당대표께서는 물론 이제 12월 대선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지요. 그리고 저의 바람은 민생 정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네. 담아둔 후보자는 계시죠? 예, 저는 제가 분명히 저는 커밍아웃 할 거고요. 저 뒤에서 이리저리 하는 척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서는 초선 당선인이 56명입니다. 이 전체 의석 127석 가운데 상당수가 초선인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486 젊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선인께서는 이 당과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고민은 했는데요. 네. 아직 그 규정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패러다임이 아마도 제 판단에는 확 바뀔 것 같습니다. 즉 국민의 정치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치권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뀌는 것 중에 그 기존의 정치권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것이 저는 이념 논쟁이 아닌 제가 보기엔 누가 우리 국민들을 더 편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아마 갈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민생정치 아니겠느냐, 생활정치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국가에 대한 책임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들, 지금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야 규정이 있겠지만 이것을 운용하는 데에 대한 규정과 사례, 모범적인 사례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특히 우리 지역의 현안인 여러 가지 재정에 황폐화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뭐 곧 그것이 생활정치, 민생정치의 실현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혹시 뭐 몸담고 싶으신 상임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경쟁률이 아주 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이 경전철 문제는 대단히 재밌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경전철 정책 위반자가 잘못 결정을 해서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 먹는 하마로 변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냐 하면은 외국 자본이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외국 자본이 아주 쥐꼬리만한 자본을 투자하고 이 사업 전체를 흔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 경전철만 해도 민간 1조 원 정도가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 투자 사업 금액은 총 1,600억이고요. 그중에 본바디 사가 자본 투자를 한 것은 공식적으로 42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지분 변경을 했으므로 한 210억 정도의 비용을 자본 투자를 하고 이 1조 원의 사업을 전체를 흔드는 거죠.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이러한 문제를 비단 우리 용인경전철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투사업 전반을 손을 보기 위해서는 이대로 두면 지자체들은 멍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위에 가면 이 일을 하는 데에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토해양위를 신청할 것입니다. 네, 많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도와주십시오. 예. 하지만 지금 당면한 정치 현안 얘기하면은 어떠나 무엇보다도 12월 대선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할 텐데 초선의 신선함 또 열정을 가진 이 대선에 임하셔야 될 텐데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기 당선인께서는 노력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우선 정권 교체라는 것은 각 정파에서 궁극적인 목표죠. 국민을 우리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궁극적인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정권을 잡고 그 권한을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겠는데요. 지난 4년 전에 지금 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우리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좀 배고프지 않게 만들고 편안한 사회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국민의 여망이었는데 지금 보면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여기시고 있고 반드시 우리 당은 저희 당은 정권을 반드시 창출을 해내서 국민을 위한 편안한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할 일이 과연 뭘까? 우선 100만 도시 용인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저만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저만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우선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시민께 희생하는 모습 보이고
우리 용인 씨부터만이라도 정권 교체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기 위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원 또 우리 야권을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 뭐 힘을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지역 활동에 충실히 해야 되겠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시민 중심의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대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역할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역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인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용인 경전철 문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직 시장들께서도 지금 줄줄이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시고 그런데 당선인께서는 시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문제를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나 이제 건설 비용 보전을 위해서 지금 당장 5천억이라는 혈세가 들어갈 판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어떤 바람직한 방안 그동안 쭉 이 문제에서 접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답답하죠. 제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 아무리 좋은 방법도 타이밍이 중요했었는데 제가 지금 왜 한숨을 쉬었냐 하면은 이 타이밍을 서너 차례 정도 놓쳤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실제로 본바디 즉 경전철에서는 이것이 계획대로 다 돼도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을 한 것이죠. 이수는 어떻게든 손을 빼고 싶어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에 우리가 현명하게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것을 뭐 지금 5천억 이상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한 7천억이 넘을 겁니다. 예. 이 추세로 가면 그야말로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탈을 쓰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결론은 재정 사업에 외상공사를 한 것 그리고 나서 외상값을 외상공사 대금을 갚는 돈이 없으니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는 이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행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국가 책임이 크다. 책임 정도가 아니라 이 국가에서는 국가가 할 일을 지자체가 하도록 놔뒀으며 그것도 조장을 한 면이 있습니다. PMEG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혹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타당성 있음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민투 사업의 속성 그 민투 사업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지만 민간 투자 사업이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국가가 인정해주고 지자체 너 해도 된다라고 했으면 이 책임 누가 집니까? 물론 지자체도 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용인 경전철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금 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그 다음에 다른 도로공사 민투사업으로 전국에 수백 개 민투사업 존재하지요.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규제하고 또 근거조항을 둬야 된다. 이제는 네. 그럴 때가 됐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전직 시장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책임짓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그 좀 어느 한 분이 매 맞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세금이 그쪽으로 네. 투입되고 용인 시민들은 세금이 글로 투입되면은 네. 다른 데로 투입되어야 될 민생이 좀 취약해지는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기흥호수공원 문제도 우리 당선인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일 텐데 어떻습니까? 당선인께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계획을 잡을 위치에 있지는 않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도 어떤 생각이냐. 예, 구상이시죠? 예, 예, 예. 예. 에, 제가 서포트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서포트 해야 되고요. 저는 서포트 하려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 되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보면 한 8년 전쯤으로 되돌아가야 되네요. 8년 전쯤에 기흥호수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원지법에 의한 개발 계획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죠. 4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저수지를 그야말로 아주 멋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한다는 그런 청사진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전액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시비가 즉 예산이 부족 한 상황이고 더더욱 문제됐던 게 바로 수질의 문제였어요. 이 수질이 지금 이 저수지가 70만 평입니다. 70만 평. 이 70만 평의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가 매우 넓은 거죠. 그리고 이런 예가 모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전 세계에서 이런 저수지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한 30여만 명의 생활 폐수가 고스란히 모이는 저수지, 그리고 30여만 명의 쓴 폐수와, 하수와, 그 다음에 분뇨를 처리해서 처리수를, 규정치 이내에 들어있다는 처리수를 고여있는 이 저수지에다가 방류구를 집어넣는 이런 예도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한 50여 년간 이 저수지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오염, 토, 즉 오니들이 이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 매일 지나다니니까 알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저는 그것을 준설해내는 줄 알았더니 모래를 파서 팔아먹었던 거였더군요. 오히려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모래를 파서 업자들이 다 팔아먹고. 근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물이 맑게 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도 구조적으로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이것을 물을 맑게 하는 것이 우선 최원칙인데 그러기 때문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하수처리장 방류구를 하류로 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0여 년간 쌓여있는 오염물질, 침전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준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도심에서 하수 간거와 우수 간거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완벽히 분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소 물이 좀 맑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물이 맑아지게 한 다음에 모든 계획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물 맑을 계획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을 맑게 한 이후에 또는 물을 맑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다음에 이 청사진을 마련해도 늦지 않겠다. 예. 그리고 아울러 그 한 말씀 더 드리면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이 저수지가 시민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로가 꼭 필요하고요. 이건 적은 예산 갖고도 시민들이 그쪽을 찾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시민들께서는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시설물을 들여서 삐까뻔쩍하게 우리들을 즐겁게 해달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네. 물을 맑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이 문제겠는데, 이 예산, 바로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죠. 저는 논거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저수지를 막아서, 저수지를 저 지역 주민들 뱃놀이 하라고 막은 거 아닙니다. 그 당시 기여농조에서 했고, 지금 소유권은 농촌공사가 갖고 있고, 네. 즉 정부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세로 물을 사용한 대가로 50년 전입니다. 네. 별을 18,000가마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저. 당시 화폐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요. 이, 그 당시 쌀값과 땅값을 계산해 보시면요. 쌀값 엄청 비쌌습니다. 예, 예. 즉, 수혜자가 이것을 막은 겁니다. 수혜자가 막아 놓으니, 그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오염물질들이 다 거기에 침전이 됐겠죠. 자, 이거 누가 준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저수지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생활 하수들은 지금 서해안에 가서 어디서 다 정화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침전되어 있는 이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바로 농촌공사가 해야 된다. 우선 준설만이라도 하는 비용 약 뭐 8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만, 아, 이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논거는 정확할 네, 것 같습니다. 모르신 말씀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예정된 시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끝으로 우리 용인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조금이나마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저를 아시는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민기야, 나 옛날에 국회의원 보면 뻘떡뻘떡 일어났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높게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시민 여러분, 저 김민기는 여러분들께 어느 대단한 위인이 국회의원 한다 이런 거 불식시켰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으로, 시민 곁으로 국회의원이 아주 옆집 아저씨처럼 또 동네형, 동네 후배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반드시 되겠고요. 국회의원은 대단히 위인들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을 선거구 김민기 19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김민기 당선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